이 모습은 치꽃입니다. 요즘 한참 피어 있는데요. 치꽃을 채취하려고 나왔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땀나고 이럴 때 차를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요. 향기를 맡으면 왠지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치꽃입니다. 콩보다 50배 넘는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물론 뿌리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치꽃을 채취해서 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 만에 이렇게 치꽃을 많이 채취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활짝 핀 모습이고, 밑에 보면 이렇게 또 씨앗도 이렇게 달려요. 같이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말리게 되면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과 반절 섞어서 소로 담아도 되고요. 천연꿀로 하면 더욱 좋습니다. 설탕은 그래도 우리 몸을 조금 망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설탕은. 그래서 천연꿀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치꽃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청정 지역이라도 먼지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려 가면서,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몇 번 세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말려서 차로 끓이거나 설탕과 뭐 꿀이나 이런 걸 희석해서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치꽃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갈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칡뿌리는 갈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칡뿌리보다 2배 이상 효능이 있고요. 특히 숙취, 갈증에서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고요. 갱년기 증상, 골다공증, 우울증, 이뇨작용, 염증, 노폐물 배출하는데 아주 큰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꿀로 이 효소를 담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토종꿀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하면 좋고, 이제 물이 끓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이 너무 센 불에 하면 그렇고요. 이렇게 그대로 넣겠습니다. 뜨거울지 모르니까 집게로 조금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아주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향기가 참 좋네요. 자,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맛이 어떤지. 제가 봤을 때는 꿀하고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꿀에 타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이제 살짝 변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좋아요. 8월달이 되면 꽃이 활짝 피게 되는데요, 이때 채취하면 제일 좋습니다. 요럴 때, 지금 이 상태에 있을 때, 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 상태, 천연꿀하고 이 효소를 담으면 차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넘어서 한 잔씩 이렇게 드시면 어린아이들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키 크는 아이들, 그 성장기, 그런 아이들에게도 매우 좋을 듯 하고요. 특히 잠이 안 오거나 우울증 환자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시골에서 이렇게 모이면 식차를 이렇게 조금씩 먹어봤어요. 그리고 특히 숙취 해소에 좋고요. 감기는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꿀도 넣어놓고요. 이렇게 해서 약한 3분 정도 달이면 될것 같습니다. 끓인다고 그래야죠. 향이 좋아요. 이제 끓여도 될것 같습니다. 좀 빠른 편인데요. 약간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투명한 컵에다가 따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볼까요? 어떻고. 아직 좀덜 우러났습니다만, 어떻고, 요렇게, 요런 색깔이에요. 근데 좀더 있으면, 꽃이 지금 마르지 않는 상태라서, 그렇고요. 삶게 되면 이런 색깔로 변합니다. 그래서 꽃이 요런 색깔로, 이런 색깔로 변해요. 색깔이 이제 엽록소가 활짝 날라갔죠? 자, 보십시오. 요렇게, 이런 색깔에서 요런 색깔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있으면 진한 색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색깔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약을 사 드시는 것보다도 천연 소재로 이렇게 하면 몸속에 뭐 아무런 뭐 그런 것도 없을 거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제 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향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알아요. 자, 이렇게. 자, 아까보다 좀 진하죠? 이렇게. 이렇게 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꿀을 한 두서 타겠습니다. 이렇게. 전혀 꿀은 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은 조금 뜨겁지만, 땀은 지금 굉장히 납니다, 솔직히. 자, 이렇게 꿀을 한 수저 탔습니다. 그러면 향, 맛을 한번 볼게요. 꿀 향기와 짚꽃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현재 닦아서 식으면 먹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종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